그럼 먼저 제가 불편한 진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11680, 11680이라는 얘기부터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아실 수가 없죠, 그쵸? 예, 네, 근데 이게요, 영어를 우리 같은 경우 모국어가 아니죠, 영어가? 그쵸? 그 다음에 영어가 우리한테 제2언어, second language라고 하는데 제2언어도 아니죠. 예,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필리핀이라든가 아니면 말레이시아라든가 싱가포르라든가 예, 이런 지역에서는 그들의 모국어 이외에도 영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이제 보통 ESL이라고 해서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제2언어로서의 영어를 가르치고 배우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우리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EFL, 즉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외국어, 그러니까 영어가 완전히 외국어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사실상 우리가 영어 수업을 하는데 그 영어 수업 시간에 있어서 특히 이제 공교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만으로 수업이 잘 이루어지지 않죠. 예, 일부 특수하게 뭐 무슨 영혼 초등학교라든가 이러한 데들을 제외하고는 몰입 교육을 한다고 해서 모든 수업을 아니 하다못해 모든 다른 과목은 차치하고라도 영어 하나만이라도 영어로 진행되는 수업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없죠. 예, 그런 상태입니다. 자, 근데 우리와 같은 이런 최악의 EFL 상황, 그런 교실에서조차도 영어를 많이 쓰지 않고 영어 선생님께서 그 교실을 벗어나서 우리가 영어를 쓸 수 있는 환경은 전혀 없죠. 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같은 이러한 최악의 영어를 정말 이 교실 수업 이외에는 접할 수 없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서 어떠한 그 사람이 영어를 원어민에 버금갈 정도로 무리 없이 의사소통을 하는 데 필요한 영어에의 노출 시간이 11680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를 잘 하는 게 당연합니까? 못 하는 게 당연합니까? 못 하는 게 당연합니다. 그렇죠? 영어를 못 하는 게 당연합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우리는 출발을 해야 됩니다. 우리 같은 경우가 사실 언어, 우리 모국어적인 자질로만 본다면 이건 저의 개인적 견해가 아니라 세계에서 손꼽을 만한 우수한 우리 언어입니다. 우리 한글이, 우리 말이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가 뭐 못나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이 이유에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영어를 잘 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상 영어에 그만큼 노출이 되지 않았을 뿐인데 자,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사실 우리가 정규 교육 과정으로 이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영어를 배우는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다고 하더라도요. 우리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실제 영어에 노출될 수 있는 시간은 아무리 길게 잡는다고 하더라도 800시간입니다. 800시간이죠. 네, 그러니까 사실 뭐 우리가 영어를 뭐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해서 뭐 10년도 넘게 배웠는데 왜 영어가 잘 안 되느냐 뭐 이런 한탄 섞인 목소리를 하고 또 해마다 무슨 뭐 토플 시험을 보게 되면 뭐 한 10년 전에 비해서 지금 영어에 대한 사교육도 엄청나게 늘고 이렇게 됐는데 왜 우리 뭐 계속 무슨 토플 같은 거 시험 보면 세계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이러는데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자조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마나 할 필요도 없는 거죠. 당연한 결과 아닙니까? 우리가 영어에 대해서 노출되는 시간이 일단 공교육만 하더라도 이 정도 시간밖에 안 되는데 이론적으로는 이만큼의 시간이 필요한데 이만큼의 시간이라면요 단순 계산을 해봐도 하루에 3시간씩 영어에 노출돼갖고 10년 6개월이 필요한 겁니다. 네, 하루에 쉬는 날도 없이 영어에 노출돼서 10년 6개월 동안 노출이 되어야만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건데 우리는 고작 해서 이 정도 해갖고 영어가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는 게 당연합니다. 예, 안 되는 게 당연하다. 아, 그러면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아, 그러면 이제 사교육을 하는 학원에 열심히 다니면은 될 수 있겠느냐? 그것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네, 저는 비록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21년간을 개별적인 영어 강사로 또 강남구 대치동에서 영어 학원을 운영하는 영어 학원 사업자로 또 영어 교육 출판 전문 이러한 그 출판사의 CEO로 제가 일을 해 오고 있지만 제가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자, 이거 공교육에서 터무니없는 시간이니까 이걸 보완을 해서 사교육을 하게 되면 다 해결될 것이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일단 한 가지 진실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 일단 이런 게 있죠. 그 사실 우리가 영어 사교육에 있어서 일단 제일 처음 그 불씨를 당겼었던 것이 이제 외고가 사실상 원래 외국어 고등학교의 설립 목적은 뭐였습니까? 그 외국어의 특기 적성을 갖고 있는 학생들을 선발을 해서 다양한 외국어를 잘 할 수 있게끔 하고자 하는 거였는데
문제는 뭐였냐면 굉장히 그것이 차츰차츰 변질이 돼서 그 외국 고등학교 학생들이 일단 우리가 평준화되어 있는 상태에 있어서 중학생들, 우수한 학생들을 뽑는 그런 하나의 경로가 돼버렸고 그리고 또 그 학생들을 이제 잘 뭐 학교들에서 지도를 해서 예, 하다 보니까 이제 좋은 명문대에 대한 진학률이 좋아졌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그러면 명문대로 가고자 한다면 외고를 거쳐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또 거기다가 이제 그 뭡니까? 이른바 국제중에 대한 이 논란이 일었으면서 이제 중학생들뿐만 아니라 이제 초등학교 학생들부터도 이제 국제중, 외고 그리고 명문대라는 이런 등식을 우리가 은연중에 그렇게 이 성립을 시켜버렸는데 이 거기에 있어서는 이제 사실상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말하자면 저는 좀 심한 표현을 빌자면 좀 어느 정도의 상업적인 농간도 한몫했다고 보고 예 그리고 이런 어떤 정확치 않은 정보들에 대해서 학부모님들께서 자꾸 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오락 프로그램을 보더라도 어떤 맨 앞에서 어떤 분이 한 문장을 얘기를 했는데 그 이제 뒤에 분한테 전달을 하고 또 뒤에 분한테 전달하고 하다 보면 맨 마지막에 가면 처음에 제시됐던 문장과는 전혀 관계없는 얘기가 나오듯이 예 이렇게 해서 이제 많은 가공과 과장과 이런 것들을 거치면서 사실상 과도할 정도로 영어 사교육에 대한 그런 분위기가 팽배를 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외고 입시만 놓고 보더라도요. 저도 이제 제가 운영을 하고 해서 외고 입시에 대한 과정을 진행하기는 하지만 사실 외고 입시에 있어서 그 전국 외고의 그런 어떤 총 정원을 다 합쳐 놓는다고 해도 모든 외고를 다 합쳐 놓는다고 해도 입학 정원이 만 명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국의 모든 외고 입시를 그 준비시킨다고 하는 학원들의 그 학생들 정원을 살펴보게 되면 최소한 그보다 10배 이상이죠. 네. 그러면 우리가 단순 계산을 했을 때 진짜 갈 수 있는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는 뭡니까? 들러리를 서고 있다는 거죠. 예. 저는 그게 이제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영어라는 게 사실상은 이 단계를 밟아서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수준보다 너무 높은 수준의 그 과정을 하게 되면 이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어느 정도 우리가 재미있고 흥미있고 해서 남이 하라 마라 하지 않더라도 내가 신나서 하는 거하고 강제로 뭔가 고식 공부하듯이 죽치고 앉아서 해야 되는 거하고 결과적으로 나올 수 있는 그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어느 쪽이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의 경우하지 않겠습니까? 네. 내가 좋아서 내가 즐거워서 하는 것이 잘 돼야 되는데 이게 사실 그냥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그런 어떤 사교육의 구렁텅이 속에 몰아넣고 있는 거죠. 특히 영어에 있어서. 예, 저는 그게 심각하다고 예,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학원만이 그 능사가 그러니까 사교육만이 어떤 능사가 아니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니 그러면 공교육으로도 안 되고 그리고 사교육 무조건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또 이 사교육에 대해서 뭔가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어떤 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이 배우는 것을 그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다. 즉 무슨 말이냐? 가르치는 사람은 학생한테 동기 부여를 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 방향으로 학습자가 잘 가고 있는지 이끌어주는 역할을 해야지 사실상 이 학습의 주체는 본인 자기 주도형 학습을 하는 학습자에게 달려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그 말에 제가 100%까지 동의를 할 수는 없지만 90%까지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사실상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이 영어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학습자 본인의 역할이 이제 한 80%는 좌우한다 예. 그러니까 학습자 본인이 80% 좌우를 한다는 얘기는 그럼 학습자 본인한테 사실 우리도 학부모님들도 그렇고 이제 저도 학부모의 입장에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별로 하고 싶은 걸 별로 하지 않고 그냥 억지로 그냥 질질 끌려가면서 했었던 것인데 그거를 똑같이 아이한테 강요를 한다고 해놓고 우리 엄마 아빠의 입장에서는 그 나이 때 마찬가지로 별로 하고 싶지 않아갖고 안 했었던 거에 대해서 막 윽박 지르고 넌 도대체 누굴 닮아서 그래? 누굴 닮겠습니까? 부모가 자식한테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너 누구 닮아서 그러냐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누굴 닮겠습니까? 엄마 아빠 닮았죠. 어디서 주워온 자식도 아니고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항상 아이들한테 뭔가를 지도를 할 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됩니다. 내가 저 나이 때 내가 저 입장이었을 때 어땠는가 예, 그것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사실상 공부를 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영어에 있어서 정말 이제 즐겁게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자 그러면 어쨌든 다시 돌아와서 자 이렇게 11,680시간을 영어에 노출이 돼요. 그 노출도요. 그냥 노출이 아니라 이것이 이해 가능한 인풋,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는 이제 comprehensible input이라고 하는데 이해 가능한 학습자 본인이 이해 가능한 것에 대해서의 노출이고 거기다가 또 의미 있는 상황에서의 상호작용까지 해야만 이렇게 잘 된다고 하는데 우리는 800시간이고 그나마 학년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영어의 어떤 언어의 4대 기능으로서 듣고 쓰고 읽고 말하기가 전부 다 고루고루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독해하고 문법적으로 점점 이제 치중을 하게 되죠. 이제 수능 시험으로 가면서 그렇죠? 예, 그런데 이것도 안 되는 거고 이것만 갖고는 영어 잘할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게다가 또 문제가 뭡니까? 이 사교육만 가지고도 또 해결이 안 되고 그러니까 해결이 될 수 있는 아이들이 있기는 있겠지만 나머지는 해결이 안 되는 아이들이 제 생각에는 대부분이고 그것이 대한민국의 학원을 먹여 살리고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죠. 좀 어머님들한테 부담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결국 가정을 영어의 바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가정을 영어의 바다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일 여러분들께서 유념하셔야 될게 뭐냐? 애를 갖다가 이제 학원을 보내고 있는데 사실 특히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뭔가 이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수치화되고 계량화된 그런 성적표를 이 선호하는 우리 학부모님들의 입장에서는 애가 이제 과연 어디를 얼마간 보냈는데 잘 하고 있는지 못 하고 있는지 이제 궁금합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친구 엄마가 그래 너는 거기 다니니 우리 아는 여기 다니는데 뭐 영어 되게 잘해 그러면서 귀가 솔깃해져서 그냥 그 학원 가서 한번 배치고사 한번 봐봐. 근데 배치고사를 봤는데 내 아이는 지금 다니고 있는 학원에서 뭐 제일 잘하는 반에 있다고 해서 좋아했었는데 이 친구가 다니고 있는 학원 가서 무슨 배치고사를 봤더니 뭐 거의 뭐 100점 만점에 50점도 안 나오고 막 이제 그러는 경우들 있죠. 예, 그리고서 예전에 이제 제가 운영하는 학원에서는 어떤 엄마가 배치고사를 보이고 나서 애 결과를 보고 나더니 사람들 상담 직원들도 다 있는 그 자리에서 애 등짝을 후려치더라고요. 너 도대체 뭐냐고 얼굴이 막 시뻘개져갖고 그러니까 마치 자기가 인생에 있어 실패를 한 것처럼 그 애는 또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상 이게 학원들에서 배치고사라고 해서 만들어내는 거에 난이도가 전국적으로 균등하고 균질하고 전국 단위에서 평가를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학원들에서는 되게 문제를 좀 어렵게 만들겠죠, 그렇죠? 예. 그러면서 이제 학원들에서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제가 오늘 뭐 영어 학습법보다도 학원에 대한 이 비판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제가 다른 학원 사업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비난의 화살이 될 이 비난을 막 받는 것일지도 모르겠는데 그래도 저는 진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막 이제 잘못된 것 같고서 또 일로 옮기고 절로 옮기고 그러면서 사실상 한 군데 일정하게 꾸준히 보내서 성과가 나오기 전에 그냥 이제 귀 얇게 귀가 얇을 수밖에 없죠. 네, 귀가 얇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 내 아이 더 잘 기르고 싶은 건 누구나 이 갖고 있는 소망인데 같이 출발을 했는데 딴 아이가 다른 방법으로 더 잘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면 불안하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저렇게 막 이제 돌리다 보면 애는 이제 뭐 남는 게 없죠. 예, 그렇게 돼버리고 이제 뭔가를 준비시키려는데 시시각각 시간은 이제 다가오게 되고 이제 이렇게 되는데 자 그러지 마시고요. 좀 이제 힘드시긴 하시겠지만 제가 무리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만 이 집안의 가정을 영어의 바다로 만들면 됩니다. 영어의 바다로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합니다. 정말 가능합니다. 아 그러면 이제 두려움이 없어져. 예, 어떤 두려움인지 뭐 구구절절히 말씀을 안 하셔도 제가 잘 압니다. 내가 영어가 안 되는데. 예, 내가 영어가 안 되는데 애를 영어의 바다에 어떻게 빠뜨리느냐. 자, 영어 못하셔도 관계없습니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에서 아이를 교육하는데 내 아이한테 필요 충분한 만큼 영어를 가르쳐 줄 수 있는 학부모님께서 대한민국에 몇 퍼센트나 있겠습니까? 0.00001% 있을까 말까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나머지 99.99999%들은 예,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다 마찬가지 조건입니다. 예, 이걸 제가 감안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즘 경제도 안 좋은데 제가 희소식을 드리고자 하자면 어떤 영어 교육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뭐냐면 자식을 잘 기르고 싶다면 자식한테 쓰는 돈을 5분의 1로 줄이고 자식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5배로 늘려라. 예, 이런 말을 했는데 이거 돈 안 들어가고 오직 나의 시간만 투자를 하고 나의 열정만 기울일 수 있으면 내 자식이 잘 될 수 있다는 얘기에 귀가 솔깃하지 않으십니까? 네. 그럼 이제 제가 지금부터 할 일은 그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는